셋, 넷. 나의 박수 치시면서 고향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고 아기 진 달래 울고 울고 내골 다리 옛날로 돌아가서 간단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고 모르시겠어요? 엄지검지장지 하나 둘 셋 넷 엄지검지장지 악지 애지 악지 장지 꼬물락 꼬물락 예쁜 손 하나 장지 자, 하는 만 높이죠. 디 엄지애기 키다리 시작 엄지애기 키다리 절망 예쁜 손 하나님 주셨죠 챔챔 돌이 곤지 가끔 가끔 곤지 도로 귀여운 우리 아가 하나님 주셨죠 예 대충 이제 아시고 손놀이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왼손을 펴주십시오 자, 엄지 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 이, 예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애지, 약지, 장지, 검지 오물락조물락 예쁜 손 하나님이 주셨죠 예, 알아서 박수 다 치시네요 그 다음 엄지, 애기, 키다리, 굵고, 짧고, 짧고 키 크고 야 여기서부터 안 되시네 이렇게 안 되시면 제가 재밌어져요 다시 엄지, 애기, 키다리, 굵고, 짧고, 키 크고 시작 안 되시는군요. 자, 천천히 엄지, 애기, 키다리, 굵고, 짧고, 키 크고, 예, 되시죠? 좀 빨리 시작. 엄지, 애기, 키다리, 굵고, 짧고, 키 크고, 올망졸망 예쁜 손 하나님 주셔.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엄지, 검지, 장시, 시작.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애지 약지 장지 검지 오물락 도물락 예쁜 손 하나님 주셨죠 엄지 애기 기다리 굵고 짧고 깊고 올망졸망 예쁜 손 하나님 주셨죠 예 잘하셨어요 이제 맨 마지막 잼잼 도리 곤지 까꿍 까꿍 곤지 도리 잼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잼잼 도리 곤지 까꿍 까꿍 곤지 도리 잼잼 하시는 거예요 자 잼잼 시작 잼잼 도리 곤지 까꿍 까꿍 곤지 도리 잼 좀 빨리 시작 잼잼 도리 곤지 까꿍 까꿍 곤지 도리 귀여운 손놀이는 재밌게 하려면 조금만 오바를 하면 돼요. 자, 귀여운 우리 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엉덩이를 약간 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죠 하시면 눈도 어제 그 이거 하듯이 약간 뒤집어가지고 위를 보시면서 자, 하나님이 주셨죠. 시작 하나님 다시 안 이뻐요. 시작
하나님이 주셨죠. 다시 시작. 하나님이 주셨죠. 예,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엄지. 자, 하나, 둘, 셋, 넷.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애지, 약지, 장지, 엄지. 조물락, 조물락, 예쁜 선지. 주셨죠. 엄지, 애기, 기다리, 굵고 짧고 깊고, 얼만, 얼만, 예쁜 선지. 하나님이 주셨죠. 잼잼, 놀이, 곤지, 깍. 잼돌이 가면서부터는 이제 다 이제 서로 따로 따로 잼잼돌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잼잼 천천히 시작. 잼잼돌이 곤지 까꿍 까꿍 곤지 돌이 잼 귀여운 우리 부르셨죠? 자, 원박자대로 하나 둘 셋 넷. 잼잼돌이 곤지 까꿍 여전하십니다. 잼잼돌이 막 계속 흔드시면서 자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다 일어나세요. 마지막 할 때는 일어나세요. 자,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이쁘게 하셔야 돼요. 이쁘게 하시는 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셋, 넷.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애지, 약지, 장지, 엄지, 조물락, 조물락, 예쁜 손. 하셨습니다. 다들 이쁘게 하셔가지고 전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다들 이쁘게 하셨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또 저희에게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아주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실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미경 사모님, 이제 아름다운 찬미 들으시고 더욱더 은혜 넘치고 기쁨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전혀 걱정이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당신의 생명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께서 원하시는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생명체들이 되고 싶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랑 속에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품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성을 알아서 우리가 그 당신의 품성을 맛볼 때 우리는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그 품성 자체가 나에게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신학적인 명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명이론론이다. 생명은 하나밖에 뭐예요? 없다. 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그 생명이 그 생명이다. 그러나 영혼불멸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내 생명이에요. 왜?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생명이 없고 그 영혼이 돌아오면 뭐예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엄청난 기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은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멸설을 우리가 완전히 거부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헬라적인 사상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주셔서 계속 생명이론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에 의하면 생명 메론론입니까? 이월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은 나의 영혼이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를 뭐요? 않는 나야. 그게 납니다, 바로.
그 나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기만이에요. 예. 영혼 불멸설은 정말 이불입니다. 예. 예. 정말 거짓말이에요. 예. 알고 보면은 그처럼 모순된 학설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영혼 불멸설을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한 입으로 주께서 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면서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그 자체가 모순인 줄을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 놓고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 속에 있습니다 해놓고 뭐요, 죽으면은 천당 갑니다. 그거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상쇄시키는, 예. 정말 단물과 뭐요? 쓴물이 한 입에서 나와서 그 단물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주는 자연히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에 빠져 있는, 이 헬라 사상에 빠져 있는 모든 세상, 그게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 있는 한 아무리 나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부르짖어 봐야 그것은 뭐예요? 부르짖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체험적으로는 창조주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얼마나 애타는 안타까운, 그렇죠, 그 메시지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생명 이론론을 확실하게 주장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와이트 부인의 그 말씀을 계속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이다. 그건 왜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어느 한편이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신체 기관에 들어 있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의 신체 기관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게 뭐 유전자입니다. 네. 유전자 속에 들어 있는 생명 법칙입니다.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기 뭐예요? 쉽다. 참 이론론적인 히브리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신체 법칙은 신체 법칙이고 그거 아닙니다. 왜? 꼭 같이 양쪽 다 신체 법칙이나 계명이나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창조주의 법칙입니다. 창조주의 무슨 법칙이에요? 생명 법칙입니다. 계명도 결국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법칙도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그 생명 법칙이 잘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면서 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법칙을 범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신묘 막측하다, 이 말이죠.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그러니까 와이프는 우리 사람을 뭐로 본 겁니까? 기계로 봤다면 그게 뭐예요? 생명과 생명체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을 생명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고 생명은 그 기계가 움직이게 하는 뭐예요? 동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만큼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신 분. 예.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의사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그분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행동과 어떠한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참 히브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저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뭐예요?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 바로 병을 뭐예요? 고치시는 것이다. 예. 다윗도 역시 뭐예요? 히브리 다 그렇죠. 예. 동일하게 보는 거죠. 동일하게. 예. 우리는 뭐예요? 병도 고치시고 죄악도 사실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뜻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니까 뭐예요? 죄도 사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같은 맥락이다. 제가 내 모든 죄, 그 다음에 시편 107편에도 같은 말, 그렇죠? 여기는 103편에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가 먼저 나오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는 뭡니까? 모든 죄악을 모든 병 같은 말.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 이 그것들이 뭡니까? 자문. 지혜 아닙니까? 예. 지혜를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예. 예. 아,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뭐요?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도 완전히 병 고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뭐요?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와이프의 말씀. 그리스도 자신만이 뭐요? 치유하신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의사는 뭐 한다고요? 치유하지 못한다. 의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를 쓰고. 아, 참 좋은 말입니다.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겁니다. 의사는. 예. 그리스도는 생명을 뭐요? 주신다.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의사의 역할과 그러니까 의사는 생명을 주지 뭐요? 못한다. 치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순간 일하고 계신다.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자, 모세도 분명하죠, 그렇죠? 모든 육체 생명이신.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뭐요? 생명이시여. 이게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36편 9절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사도행전 17장 20 만민에게 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생명을 친히 주시는 자라. 네. 생명을 친히 주시라. 그 하나님 안에 뭐요? 생명이 있었으니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내가 곧 생명의 뜨기로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뭐요? 말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이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참 멋있는 말들이에요, 진짜. 예. 내가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예. 그 다음에 와이프네 와서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뭐요?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차, 저는요 이 와이프의 말씀 중에 이것처럼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명령이 약속이라고요? 복수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 그렇죠? 예. 명령은 약속이다. 예. 이 명령이 약속이란 말은요 이것은 이거를 깨달으신 분이니까 선지자요. 옛날 그 모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준행하겠나이다. 그 자체는 명령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명령을 명령으로 들은 결과로 준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명령을 약속으로 들으면 명령이 떨어질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뭐 할지니라 할 때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다고 안 했습니다. 준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거죠. 예.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왜 명령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 피조물들이 본질적으로 준행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준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았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줄을 뭐요? 모르고 저 명령하시는 창조주가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을 모르고 내가 그분에게 매 순간 절대적 의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뭐요? 모르고 나를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창조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볼 때
명령하십시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이 약속이란 말을 이해하면 성경의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약속이다 이거죠. 와, 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아주 돈이 많은 차선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의사라 합시다. 이상구 박사의 취미는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고아원을 도와주고 그 고아들 중에 아주 참 특출한 놈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것이 이상구 박사의 취미다. 그래서 그날도 돈 1억을 싸들고 어느 고아원을 갔다. 그래서 원장을 만나서 1억을 건네주고 특별한 아이가 없느냐고 보니까 죄라고 그래요. 밤낮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역시 특별한 아이야. 예? 마음에 들었어. 불렀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가족관계를 물어보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줄 연고자가 뭐요? 전혀 없는 아이. 그래서 제가 너는 꼭 신학대학을 가고 의과대학을 가서 히브리적인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했을 때 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뭐예요? 치유하는 뭐예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진정한 히브리적 제사장이 되라.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 내가 돈 다 될 결심을 했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얘가 명령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박사님, 저는 학비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힘껏 해보겠습니다. 얘가 뭐라 그래야 돼요? 얘 고아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의과대학을 갈 수도 없고 신학대학을 갈 수도 없어. 그러나 이상구 박사 가라 그랬다고 명령했다고.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뭐요? 보내서 의사와 목사를 뭐요?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임을 알아야지. 그때 이 고아는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뜨거운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런 선지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 네. 와, 하나님의 명령 한두 가지가 약속이 아니라 어떤 명령? 모든 명령.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네. 네. 와이프이니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걸 보면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의 이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뭐요? 없다라고 막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뭐요? 무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야, 저는 감동했어요. 아멘이다.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가 있구나. 예. 너무너무나 기쁘게,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요?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인가요? 지키라가 명령이요? 안식일 속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복, 치유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재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무엇의 기념일입니까?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 아닙니다. 창조력의 기념일입니다. 창조라는 하나의 행사의 기념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퍼부어주신 뭐예요? 그 파워, 에너지가 들어있는 날이다. 우리는 그 파와 그 복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니까 그냥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하고 치우는 겁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창조력의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자를 딱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광복절하고 같은 거죠. 광복이라는 하나의 사건의 기념일, 창조라는 하나의 사건의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는 이걸 그렇게 깨닫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이다? 창조력의 기념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왜 와이프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주신 복 자체가 무엇이니까? 치유력 이코르 뭐요? 창조력이니까 안식일마다 창조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안식일마다 창조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안식일마다 치유가 일어날 수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치유하는 창조력을 주신 나를 받아들이는 교단에게 건강기별이 필요 뭐요?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 교단에 건강기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가지 이제 얘기해 보세요. 첫째, 영혼불멸설을 뭐예요? 거부한다. 성소정결을 뭐예요? 정결의 의미를 알고 있다. 2300주에. 이는 안식일 교회 고유의. 그 다음에 뭐예요? 제 창조의 뭐예요? 창조력이 들어있는, 치유력이 들어있는 안식일을 받아들인 교회. 그런 이게 다 재창조, 창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첫째 천사 기별의 교단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디자인이 된 교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만이 새 천사의 기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건강기별이 안 주어질 수가 뭐요? 없지요. 예. 뉴스타트 기별이 주어져야만 그 창조력을 실질적으로 내 몸 안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게 그렇게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참 행복하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참 슬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내가 그 날 속에 넣어준 무엇을 받으라? 창조력, 치유력을 받으라라는 얘기죠.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키라는 말을 지키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알아듣고 마는 겁니다. 지키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지키라는 말에 두 뜻이 있습니다. 지키라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그렇죠. 잘 빼앗기지 않도록 뭐예요? 보존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두 뜻 중에 어느 뜻이겠습니까? 네. 내가 무엇을 줄 테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에 창조력을 넣어줄 테니까 너희는 뭐예요? 받아서 지키라. 크,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희가 받아서 지키면 너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명령입니다. 크, 멋있잖아요. 네. 약속하시는 명령.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형 명령이요, 명령형 약속이다. 네. 약속은 약속형 약속일 때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무슨 식으로 할 때, 명령식으로, 명령형으로 할 때는 이것은 약속한, 약속적인 약속보다 더 뭐예요? 더 강력한 약속입니다. 너는 꼭 의사가 되어라 할 때 그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나는 너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겠다는 뭐예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피조물들은 뭐라 그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기가 딱 차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알아서 하겠나이다. 명령을 수행하죠.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그런다. 네. 자, 그래서 영어로 지키라는 observe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keep 뭐예요? 예, keep it holy 하는 것은 받아서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모든 영어 하는 분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딜 가도 상대방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Please keep it.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줄 아시고 뭐요? 복을 안식일에 넣어서 주시면서 keep it, keep it holy. 재창조하겠다는, 치유하겠다는 뭐요? 약속이죠. 와,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단에 서서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이 명령이 약속이라고 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의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이르러 오게 된다. 명령을 약속이라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때 생명이 막 들어온다 이 말이죠. 와,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과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신학자 있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하지.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 내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재창조, 치유되는 것이다. 그것이 와이프니 말하는 히브리적 교육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적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몽땅 헬라적 교육을 합니다. 품성이 어떻게 되든 실력. 자, 그래서 히브리적 교육, 그렇죠? 몸과 마음, 품성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꿔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네. 네. 몽땅 변화시킬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몽땅. 네.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뭐예요? 복음의 감화력 외에는 보세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뭐예요?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비된 상태가 된 심령에 뭐가 같은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신경이 새 생명으로 뭐예요? 전육해 하고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있어요.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렇게 됨으로써 그대는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대의 심령은 그대를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의 치유를 촉진시킨다. 바로 이 생명력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을 작동하게 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뭐예요? 죄책감과. 그렇죠? 죄책감과. 예.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 사랑, 말씀, 생명력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뭐예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기운, 예. 즉 뭐예요? 생명의 불꽃이다. The spark of life. 이거는 와이프인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리책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는 우리는 이것을 전류와 비교해 볼 수 뭐요? 있다. 참 우리 교리책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류는 여러 가지 전기 부품에 흘러들어가서 회색의 화면을 색깔 있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바꿔준다. 전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소리와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이다. 같은 설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뭐요? 희망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에게 흔히 우리가 버릇처럼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몸 안에는 뭐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선생님의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 원래부터 내재하는 뭐가 있다? 치유력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적입니까? 헬라적입니까? 철저한 헬라적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내재하는 생명력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생명력이요? 예, 외재하는 생명력입니다. 예. 우리가 그 생명력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창조주 없이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 때문에 저절로 낫죠. 이래놓고 또 뭐야? 하나님이 또 병 고친다 해서 뒤죽박죽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도 안 댕기신 와이프인은 참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만하여 그들이 위대하고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내재하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고 믿게 할 수만 있으면 누가? 사단이. 당신 속에는 내재하는 능력이 있어. 있으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다고 믿는 내재하는 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뭐요? 않게 된다. 참 이 와이프는 대단하신 분이야. 아주 세세하게 깨달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뭐요?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내재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이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논입니까? 범신론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범신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자를 상담할 때 뭐예요? 사람 속에는 다 내재하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범신론자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범신론은 압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신학 차원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레노베이션이 되어야 돼. 예.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고 탁월한 주권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뭐요? 돌리지 않게 된다. 그렇죠. 왜? 모든 영광을 어디로 돌려요? 내재하는 자기의 능력에 돌립니다. 이것이 영혼불멸설의 생산품입니다. 그 내재하는 힘은 누구의 힘이요? 영혼의 힘이지. 네. 그게 누군데? 자기 아니요. 자기. 창조주 아니잖아요. 예. 창조주를 나로 바꿔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목적은 성취된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늘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추방당한 것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기뻐한다. 사단은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사단 자신의 멸망이 분명했듯이 그 사람의 멸망도 분명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어떤 입장에 있냐 하면은 병든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 이제는 수술도 못 믿고 항암치료도 믿을 수 없고
방사선 치료도 믿을 수 없고 무엇까지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무엇까지도 믿을 수 없어. 이제 내재하는 능력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느 능력을 찾아야 됩니까? 외재하는 능력을 찾아야지. 바깥에서 주어지는 창조주의 능력을 이제 이 세상에서 주는 거 다 이제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드디어 뭐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창조주의 능력, 그들 안에 있지 않는 능력, 그들 바깥에 창조주 안에 있는 능력을 그들 속에 받아들이도록 해서 치유시키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기별이다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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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무섭게도 헬라적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 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말씀하실 때 일어나. 그러니까 죄 사하는 능력과 치유력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말씀이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 사하는 능력을 보여줄게 내가. 그리고 병을 다 고쳐버리는 거죠. 네. 이게 이런 논리죠. 그렇죠? 네. 치유, 구원 이런 논리입니다. 네. 제사장, 의사 뭐예요? 이런 논리. 네.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직분은 대단한 직분입니다. 네. 제가 의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목사한테 꿀려버려. 야. 자, 그냥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은 품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성경을 쭉 공부해오는 동안에 느낀 것은 모든 이야기가 품성의 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 대결로서 가장 확실한 대결은 누구과 누구의 대결에서 나타났습니까? 예, 사울과 스테판의 대결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듯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왜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이듯이 죽였을까요? 사울이 스테판을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볼 때는 네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뭐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줘? 너는 교회를 혼란시킬 것이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같은 이유로 죽이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같은 이유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런 얘기들이 아 이제는 품성의 대결로 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와, 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예. 여러분, 와이프인은 명령을 약속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또한 와이프인은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뭐요?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납니까? 예. 이것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 속의 생명을 보지를 뭐요? 못했습니다. 예. 율법 속의 생명을 아직 품성을 못 봤어요. 품성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와도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도 알아보지를 뭐요?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기들은 누구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세 말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모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잠깐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보세요. 성경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렇죠? 성경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상고해라. 상고하면 뭐가 나와요? 성경에서 생명이 나온다는데 그건 뭡니까?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품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상고하거니와 곧 성경이 곧 뭐요? 내게 대하여. 와이프 말하고 꼭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무엇의 사본이다? 나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던 것이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이거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와 서기관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율법 속에 넣어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기를 뭐요? 거부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뭐요?
모세는 저 무슨 말이요? 저거 저 굉장히 헷갈립니다 옛날에. 예. 그러니까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왜 저 사람을 고소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세와 바리새인의 모세가 다르다는 말을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뭐요? 믿었으리니. 예.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가 준 율법을 올바로 깨달아서 믿었더라면은 나를 뭐요? 믿었을 것이다 이 말이요. 예. 모세 율법 속에 나의 품성이 나타난 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는 그가 그 모세가 무엇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율법의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와이프분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세는 예수가 알고 있는 모세는 율법을 기록할 때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록을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해석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모세를 믿는다. 그러니 그 모세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준 모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뭐예요? 곧 모세니라 그러지 않고 무슨 모세?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모세가 이렇게 이런 분일 거라라고 뭐요? 바라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위선자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뭐요?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해석한 잘못된 모세가 너희의 모세가 너희를 뭐요? 정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모세, 그래서 그러놓고 예수님께서 진짜 네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세를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세를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세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열쇠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 8장으로 다시. 자,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여기 모세는 누구 모세요? 바리새인 자기들 모세요. 자기들이 이해하는 모세.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세가 뭐예요? 아닙니다. 예. 이거 겁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가? 당신의 모세를 얘기해보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세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예수라면은 이상구의 예수라면 뭐라 그랬게? 야, 너희들은 모세를 안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 너희가 아는 모세는 모세가 아니야. 그렇게 무슨 탄을 쏘았어요?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묵사발을 당장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봐라. 다윗이 돌에 맞아 죽었어? 용서받았잖아. 이렇게 해서 묵사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구 박사 같지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꼬부려요. 왜?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Let's debate. 토론해 봅시다. 그런데 토론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토론 모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토론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설득 모드로 들어가요. 사랑 모드, 품성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꼬부려. 그래서 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글로 하시는 거예요. 이야, 여기 품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쓰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와이프인의 글을 보면은 예수께서 땅에 몸을 굽히셔서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고 시대소망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죄를, 저는 와이프인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 중에 이상구가 있었으면 이상구 이름 딱 쓰고 그리고 뭐예요? 서기 2006년 7월 5일 이상구가 어디서 뭐 했다? 파출부하고 잤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쓰는 게 죄를 쓰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절대로 이상구의 그 한 짓을 그걸 뭐요? 남에게 뭐요? 공개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뭡니까? 그들의 죄는 지금 이 율법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죄입니까?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죄입니다. 사망적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받기 때문에 진짜 돌을 들고 왔어요. 자기를 옳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나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한 다윗을 뭐예요? 용서하였나.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들어있는 율법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뭐요? 모른다. 여러분, 자, 그 율법을 보고 죽여라 이녀는 하고 돌을 들고 왔을 때 이것이 바로 무엇의 의미입니까? 바울이 말한 뭐예요? 로마서의 말은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지 무슨 의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율법의 의의를 행하기 위하여 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도 스테판을 죽인 게 무엇을? 무엇의 의의를 행한 겁니까? 율법의 의의를 행한 겁니다. 왜 그런 놈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단을 가르치는. 다 율법의 의의. 그런데 다윗도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돌에 맞아 뭐예요? 죽어야 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다윗은 두 개를 범한 거예요. 살인죄하고 뭐예요? 간음죄. 그런데 나는 다윗을 뭐예요? 용서했다. 여러분 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는 이제 뭐예요? 오늘 나는 뭐예요? 오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도 뭐예요? 싸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죽어도 싸. 그래서 돌을 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 여자나 같은 율법의 의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에 나타났으니 로마서에서 없어요. 그렇죠?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게 같은 율법에서 또 율법의 의가 아닌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 순간이 지금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와 간음한 다윗을 욕설했노라. 이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난 순간 누구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여자는 뭐요? 살았구나. 이분이 바로 간음한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라면 나도 용서를 뭐요?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범교단적으로 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전환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썼습니다. 나는 삼손을 용서했노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란 말 무슨 말이냐? 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같은 모세를 놔두고 같은 율법을 가운데 두고 두 다른 품성이 충돌하는 겁니다. 사울의 율법이냐 스테판의 율법이냐. 그렇죠? 네. 이게 충돌한 장면이에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기를 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크으, 여러분 옛날에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란 말은 그냥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놈 혹시 있거든 한번 쳐봐. 내가 볼 때는 다 죄 있는 놈이야. 이런 말로 해석을 하니까 아무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죄 없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죄 사함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리스도를 나를 아는 사람이 있거든 쳐봐라.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이거든 쳐봐라. 너희가 나를 안다. 너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면은 이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이 안 나면요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을 범하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장면입니다. 예, 네. 그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율법이냐 이 명령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즉 뭡니까? 내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올바로 이해한 자였으면 쳐라. 누구든지 죄를 사해주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한번 쳐보라. 예, 그게 나다 이 말입니다. 자, 바르신 것 설교한다. 두 다른 품성의 지금 초긴장적 대결입니다. 그렇죠? 아, 돌을 놨습니다. 왜? 왜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 여자도 뭐요? 용서를 받아. 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사실은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돌에 맞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그 다윗을 용서하신 그리스도, 네. 그분을 만나서 누구의 죄도 용서받아야 됩니까? 자기들의 죄도 용서받고 궁극적으로 무슨 죄까지 용서받아야 됩니까? 돌든 죄까지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돌든 죄는 무슨 죄입니까? 품성을 모르는 죄, 생명이 없는 죄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죄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여자도 죽이려고 하는 그 품성,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알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너희 중에 너희가 죄가 많지 않으냐? 너희가 사람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 여자는 해필이면 뭐요? 현장에서 잡혔지만 너희는 숨어서 위선적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죄도 나는 다 뭐요?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다 사해 주었다. 그 사람 한번 쳐봐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죄를 사했다고 할 때 너희는 그 죄사함을 받은 너는 예수라는 돌을 뭐요?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는 이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을 뭐요? 알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육적인 율법이 아니라 무슨적 율법입니까? 영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돌이라고 할 때 그 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늠한 사람이 나타날 때는 너희는 뭐요? 돌을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절대로 너희 손으로 벌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돌로 하여금 그 죄인을 처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율법을 재해석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아니라 이 돌은 가짜라 하죠. 그리고 뭐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돌은 박아서 쓸데가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돌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생명 주시는 돌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손에 든 돌은 생명 주는 돌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의 돌입니다. 생명의 의와 사망의 의가 대결합니다. 이 여자는 그날 산돌이신 살리는 돌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헷갈려서 다 돌을 놓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가 섭섭할까요? 예수님은 섭섭합니다. 다 죄를 사했는데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다 죄를 사했는데 돌든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 앞에 즉석에서 무릎 꿇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이 여자보다 더 죄가 더 뭐요? 많습니다. 나를 사해 주시니 뭐요? 감사합니다. 다윗을 사해 주신 것처럼 나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느낀 죄인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그 가늠한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만이 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돌에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그 여자는 그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딸이 탄생하는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 여자의 영혼과 온 몸이 마음이 달라지고 기뻐지면서 그동안에 그 거친 나쁜 생활 습관 속에 생겼던 병이 뭐예요? 치유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 마치 누가 몇 년 동안 혈류병을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능력이 나갔다 그러잖아. 내가 그를 치료했다. 예. 그 일이 그 여자한테 일어난 거예요.
아까 와이프분이 설명했던 것처럼 뭐요? 전류처럼 흘러들어왔어. 예. 예. 치유하신다 이거죠. 예. 재창조함을 이 여자가 받은 날입니다. 예수께서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뭐요?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예. 드디어 이 여자는 살리는 돌에 맞았습니다. 진짜 율법의 의의를 체험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율법이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 율법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앞으로 이 남은 교회가 치유의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치유의 기별은 생명의 기별이고 생명의 기별은 품성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실물교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뭐요? 어두움이다. 무엇의 어두움이라 그랬습니까? 품성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의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에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 품성의 기별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뭐예요? 생기가 되고 치유를 이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치유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식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네. 물을 마십시오. 완벽한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 기별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품성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품성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고서는